지난 주말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한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반도체 한파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 2천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1%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메모리 업황의 침체로 DS 부분이 최소 1조 9천억 원에서 최대 4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금융위기 이후 무려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분기 적자를 10년 만에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적자폭이 더 커져서요. 3조 1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도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재고 자산을 봤을 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2조가량을, SK하이닉스는 15조가량의 재고 물량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감산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3분기 이상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향해서 지난 주말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죠. 낸드플래시의 점유율이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한파가 끝난 뒤에 우리 기업들은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코프로 3총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말 동안 참 힘든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아무래도 불공정 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이 되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초가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초가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면요.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난 16일과 17일 본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회사의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식 거래로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했다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임직원과 관련된 이 불공정 거래 의혹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전 회장의 1심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과는 또 다른 의혹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시초가부터 대응 잘 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관련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출시를 예고한 챗봇 형태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바로 어제 카카오 브레인이 다다음이란 이름의 챗봇 서비스를 오픈베타로 출시하고 사용자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현재 다다음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다음 서비스가 생성형 대화가 가능하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대화를 걸어봤습니다. 하늘을 그려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보름달이 뜬 밤하늘 이미지를 보내줬습니다. 과연 한국판 GPT를 통해서 또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드디어 화장품주에도 봄날이 찾아올까요? 뷰티와 관광 1번지 명동상권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명동 5개 매장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보다도 2배가량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매출을 보니까요. 전체 매출액 대비 외국인의 매출 비중도 12%에서 7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한류를 통해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죠. 정책적 변화와 함께 화장품주에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고은별이었습니다.